오늘 연합뉴스 TV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예요. 제주 남해안 장마시작, 중부 맑고 낮 더위라는 기사입니다. 수요일에는 날씨 톡톡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SNS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젠 본격적인 장마 시작인가요? 계속 비 소식뿐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오늘 제주도로 출장하는데 너무 흐리고 우중충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체 정선이 북상하면서 현재는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늦은 밤부터는 남해안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장맛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서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는 내일 집중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시간당 10 내지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맛비가 내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이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늘부터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간지대 20mm가량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전국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쑥쑥 오르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은 30도, 대전과 강릉 30도, 대구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부터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톡톡이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어제 양파를 뽑고 나니 오늘 장마가 시작됐으니 장마가 결코 농사 짓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동안 건조한 땅에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해지고 물부족 현상도 해갈되고 고구마순도 꺾어 심으면 고구마밭 면적을 더 넓힐 수 있죠. 다만 축대나 산사태가 대비해야 하고 홍수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야겠죠. 남부지방은 정말 요즘 장마 같은 느낌이 오네요. 오늘 연합뉴스 TV 제주 남해안 장마 시작 중부 맑고 낮 더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